한번 적어보세요. 딱 이렇게 괜찮은가? 모델처럼 그렇죠. 모델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. 상의를 한번 거쳐보십시오. 상의를. 상의는 지금 밑에하고 소매하고 그랬어? 예. 소매? 예. 소매가 좀 쨍인 것 같아? 그거 좀 너무 넓어서 줄인 거예요. 앞에 먼저 찍어요? 앞에 멋있네. 뒤로 돌아. 지금 찍히고 있어요, 지금. 피해가 가면서 빼서 잡아야 돼. 이렇게 하세요. 뒤로 돌아가세요. 허리가 방금 38반. 여기서 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서 다 넣고 일단 한번 재볼게요. 41. 41이죠. 그럼 너무 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한 4분의 3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. 4분의 3만. 힙은 41이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이렇게. 고마대도 잘라야 되니까 지금 몇 인치 나오죠? 9인치, 10인치는 나와야 돼 원래. 대충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. 뭐 정석대로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맞는 거 아니에요. 자연스러운 선을 잡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. 원래 여기는 남자는 1인치, 여자는 1인치 4분의 1이거든요. 근데 이거 노인네라 조금 길게 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구만요. 허벅지가 26, 40. 통이 지금 몇 인치냐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통. 이럴 경우는 박은 시접 있잖아요. 실밥 때문에 약간 안으로 쳐가지고 맞추면 됩니다. 아, 그럼 실밥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. 나도 요령을 좀 배우겠어요. 실밥 약간 안으로. 곱자 될 때는.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됩니다. 이거는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. 그래서 여기서 허벅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늘었네. 무릎선이 어디지? 무릎선.
무슨 이 정도 되죠. 조금 더 빼줄까요? 지금 여기쯤에 4분의 3짜리 넣어주겠습니다. 4분의 3짜리. 공화대가 짧아졌죠, 이제. 1cm만 두고 잘라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자식 할 필요도 없어요. 이제 여기서 최종 확인을 해보고, 잘못 잘랐다, 적게 잘랐다, 뭐지. 뒷판에서 얘를 줘서 잘라야 되겠죠. 일단 불러붙여 놓고요. 이제 재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맞춰줘야 되겠죠.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게. 그래야. 실밥이 잘라져 나가버리라고. 똑같이 놓고 재단하면 됩니다, 이렇게. 반인치만 키워서. 일단은 이쪽부터 잘라놓고, 이 티판이 1cm가 커야 됩니다. 앞판보다. 왼쪽 잘라놨죠. 그러면은 여기 재단을 해야 되는데, 아까 보니까 38반, 49, 36, 38반, 이게 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. 이거 다트를 잡아, 아, 잡혀져 있군요, 다트가. 그러니까, 그래. 그럼 이제 40. 여기 여분 주세요. 41. 티파는 다트가 잡혀 있으니까. 원래 남자 패턴 재단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제 다 만들어서 사이즈를 확인하는데요.
적은 것 같아요, 사이즈가. 36, 37밖에 안 나오네. 38반이 나와야 되는데. 아, 실수한 것 같은데, 이거. 늘릴 때 높는데. 너무 많이 자르니까. 40. 41, 여기는 충분한데.